자, 여기서 설명할 내용들 용질의 대부분은 이제 전해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이 물에 녹았을 때 이온을 형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기를 전도하는 그런 용액을 만드는 것이 이제 전해질이다라고 하고, 이 중에서는 이제 강전해질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약전해질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용액 속에서 완전하게 이온이 되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밑에 보이는 것처럼 강전해질과 또 약전해질에 해당되는 부분들로 각각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만 해리가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인 약전해질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약전해질은 강전해질 용액보다도 이제 전도도가 낮은 것이 이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강전해질이나 약전해질에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용질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여기 이제 분류를 해놓았고, 강전해질에는 지금 보시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산이나 염기에 해당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산 염기 중화 반응에 의해서 또 생성이 됐던 염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도 이제 강전해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H2SO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회리가 돼서 그 강한 산성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으로 되기는 하지만, 이때 이제 너무 센 농도가 진한 H2SO4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산성의 성질보다는 탈수의 성질을 더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분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한 다음에 H+ 이온을 제공하는 그런 강산으로서의 역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